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자취할 때 샀던 거예요. 근데 그동안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오늘 한번 처음 써보는 거예요. 당근은 다 이렇게 채가 썰어졌고요. 근데 원래 이거 분량을 당근 두 개로 하려고 했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번에 당근 하나만 사용해서 해보려고요. 이제 섞어주면 끝입니다. 그럼 바로 먹어도 괜찮긴 한데 냉장고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지거든요. 보관 용기에 옮겨가지고 보관해줄게요. 완성. 이건 연신내에 있었던 1994 양가점이라고 얼마 전에 문을 닫았는데 거기 문 닫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어서 하루 시간 내서 다녀왔었거든요. 거기 메뉴가 진짜 많은데 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. 요거는 트리플 베리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차갑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토요일인데 어제 병원에서 당직하고 오늘 12시까지 근무하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이제 디저트 오후에 먹으려고요. 이게 지금 엄청 차가워서 블루베리 부분은 냉동 블루베리 먹는 느낌이에요. 요 케이크는 아예 그냥 냉장고에 옮겨놔서 완전히 해동시켜서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이 위에 있는 거는 우유 크림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엄청 담백한데 또 엄청 고소해요. 지금 전자레인지에 고구마 돌리고 있고 고구마 위에다가 낫도 얹고 당근 라페랑 같이 먹으려고요.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들어뒀던 당근 라페예요.
고구마에 낫또 올려서 먹는 거는 처음인데, 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재료여가지고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건 어제 만든 당근 라페인데, 하루 숙성했으니까 아마 더 맛있어졌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피클 대신 먹기에도 너무 좋고, 막 그렇게 엄청 시큼하지 않아서 딱 좋은데요? 낫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맛있게 드실 것 같고, 낫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고구마랑 같이 드시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당근 라페에 넣고 김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계란말이 하나 완성했고요. 깻잎을 많이 올리는 걸 좋아해서 깻잎은 많이 올려줄게요. 찌개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완성. 당근 라페랑 계란말이 넣은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.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간편해서 시간 없을 때 만들기 딱 좋아요. 제가 최근에 먹었던 김밥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안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어요. 이 당근 라페가 그냥 보통 김밥에서 단무지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단무지보다 더 맛있거든요. 계란이랑 깻잎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. 이 케이크는 1994 양가점의 초코나무수 블론디?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. 초코랑 녹차도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.
이게 그날 되게 오랜만에 나온 라인업이어가지고 이것도 데려왔습니다. 이 아래가 말차 맛 나는 치즈케이크인데 진짜 말차 맛이 진해요. 말차 맛 진한 치즈케이크, 그 위에 초코크림 얹어져 있고 그 위에 다크초코 맛 크럼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원래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크림까지 말차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러면 말차 맛이 오히려 너무 셌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크림이 초코크림이라 딱 좋아요. 오늘은 남은 템페로 템페 볶음밥 해 먹을게요. 완성. 남은 템페를 어떻게 해먹을까 하다가 간단하게 조금 매운 고추장 볶음밥을 만들어 봤어요. 냉동 야채 넣고, 템페 넣고, 밤 넣고, 그냥 고추장이랑 알룰로스 넣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템페를 볶음밥에 넣으니까 엄청 부드러워졌어요. 부드러운 콩 넣은 콩 볶음밥 같아서 제 입맛에는 너무 잘 맞아요. 평소에 매콤한 볶음밥 좋아하시면 이 템페 볶음밥 진짜 추천드립니다. 제가 매운 거를 진짜 못 먹는데, 이 정도보다는 좀더 매워도 될것 같아요. 혹시 몰라서 고추장을 반 스푼 정도만 넣었거든요. 다음에는 고추장 한 스푼 정도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
year ago.